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병원 이사했습니다. 신축 병원 이사해가지고 지금 옮겼는데 오늘 열이 좀 나고 컨디션이 그다지 안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산책 가서 엉가를 싸고 난 후에 뒷발로 흙을 차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엉가라고 화장실 앞 발패드 위에서도 발을 박박 차던데 더러운 걸 알고 자기 발을 닦는 건가요? 여기에 그 답변이 올라온 걸 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올라왔냐면 그 응가를 주변에 퍼뜨리고 싶어 한다. 반려견들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높고 자신 만만한 친구들은 소변을 보고도 이 뒷발차기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대변 이 반려견들이 변을 보고 나면은 대변을 퍼뜨리고 싶어 할까요? 뭐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견주는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그 산책 가서 응가를 싸고 난 후에 뒷발로 흙을 차더라. 그리고 이게 집에서도 패드에서 발을 팍팍 차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견주가 자기 개를 관찰을 잘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애견인들 집에서 개를 키워 보셨죠? 개가 어떻게 해요? 걔가 변을 보고 나서 변을 발로 차는 걸 봤어요, 뒷발로? 못 봤죠, 잘. 그러면 산에 가서, 아니면 산책 시에 변을 싸고 나서 변을 찹니까? 거기에 강땡땡 훈련사가 아주 유명한 훈련사죠. 걔는 엉가를 싸고 나서 엉가를 퍼뜨리고 싶어 한다. 라고 했는데, 질문한 사람은 분명히 왜 발을 닦냐고 물어봤어요. 흙을 찬다고. 그리고 우리가 애견 카페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책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냥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개들이 자기 변을 싸놓고 변을 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앞으로 나와서 흙을 차죠. 흙을 튕기다 보면 어때요? 앞에서부터 너무 힘을 줘서 튀니까 뒷발로 뒤로 밀리다 보니까 변에 묻는 경우 닿는 경우는 있어요. 흙이 좀 강하게 닿거나 발이 강하게 닿는 경우는 있죠. 변을 차진 않는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 행동이냐면 아까 뭐 자존감이 강한 개들이 소변을 보고도 그래 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맞아요.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소변을 보고 나서도 소변을 봤다고 소변을 발로 빡빡 차질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흙을 뿌리죠. 그건 뭐냐면, 마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마킹을 하죠. 나가면, 밖에 나가면. 그것처럼 산에서도 자기 영역에 표시를 합니다. 그 개들 밤에 부틸산이라는 유기산이 있어요. 땀샘에 포함된 게. 그게 흙하고 같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차면 변을 보면 변이 연기 올라가겠죠. 좀 밖에서 차면 어떡해요? 그 땀샘하고 변 냄새 같이 흙에서 같이 튕겨 날아가겠죠. 뒤로 점점 오면 밑에 있는 냄새까지 같이 날아가겠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을 보더라도 이 소변을 직접 차는 게 아니에요. 차다 보면 그 냄새가 묻어 나갈 수도 있고 전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소변 본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변도 변이 조금 냄새가 같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 냄새는 금방 사라진다고요. 흙에 묻어도. 어떤 게 냄새가 흙에 묻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 변이 직접적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그 행동을 왜 하는 거냐? 그 부티산 유기산이 1g이면 100m 높이에 1g만 있으면 서울 면적에 면적만으로 따졌을 때요. 서울 면적의 절반 350헥타르를 개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거기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래요. 부티산 냄새에. 그러니까 그 땀샘에 있는 부틸산 1g이면 서울 반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면적으로 따졌을 때 1g이면 100m 높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흙을 차는 거예요. 그 땀샘에 땀을 흙으로 튕겨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소변을 보고도 마찬가지고 소변 보죠. 다리쳐서 마킹을 하죠. 그리고 그걸 차는 거예요. 근데 자기 냄새를 풍기는 거죠. 마킹만 하는 게 아니고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대변만 싸는 게 아니고 그 냄새를 풍기는 거라고요. 마킹하고 비슷한 의미죠. 직접 막 소변을 같이 묻혀서 그 소변 냄새를 퍼뜨리고 변을 진짜 막 흩트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변을 흩트려서 내가 왔다 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게 변을 퍼뜨리는 거면 산에서든 이 산책 시에든 집에서든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질문자도 관찰을 잘 했잖아요. 왜 발을 닦느냐, 챙겼을 때문이냐고 관찰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답변자가 오히려 개에 대한 관찰을 잘 못한 거죠. 근데 발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건 맞는데,
변을 퍼뜨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킹. 자기 냄새를 퍼뜨리는 거라고요. 좀 이해되십니까? 부티산이라는 냄새가 아주 강해서, 그리고 왜 그러면 흙과 같이 퍼뜨릴까요? 우리가 사냥을 해도 총을 땅 쏘잖아요. 그러면 추격을 할 때, 짐승들이 어디를 냄새를 맡아요? 우리가 들레를 한다, 땅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레라는 건 바람이 불어올 때, 들레를 함으로써 바람,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잃는 거예요, 짐승 냄새를. 근데 추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할 때는 흙에서 냄새를 따고 가죠. 흙에서부터. 그러니까 흙에 자기의 그 부티살을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흙에. 그래야 그 냄새가 오래 가고 짐승들이 흙에서부터 냄새를 맡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흙내를 맡고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불어오는 그 흙에 있는 것도 바람이 불면 들레의 인지가 돼요. 한올되고 냄새를 맡고 인지가 되고 제콥스 기관 입 천장으로도 냄새가 맡아진다고요. 입술을 득득득거리면서도. 그리고 땅에 박고 갈때 코를 박고 갈 때도 또 견종에 따라서는 땅에 코를 박기도 하지만 들레를 쓰기도 하지만 촉을 쓰고 들레를 쓰면서도 흙내를 따면서도 고개를 땅에 앉혀받고 들고 가는 개들도 많죠. 냄새를 맡았다가 들었다가. 비율로 따지면 뭐 30은 땅에 박고 있고 70은 들고 있다든지 반대로 70%를 땅에 박고 있고 30을 들고 있다든지 견종에 따라 틀리죠. 어쨌든 중요한 건 흙에 나의 부티살을 묻혔을 때 땀샘이 나오는 유기살을 묻혔을 때그 냄새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보존이 되고. 그렇게 짐승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냄새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1g에 100m 높이 있는데 서울의 반면적을 짐승들이 면적으로만 봤을 때 인지할 정도로. 그래서 마킹하는 것처럼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흙에 묻혀서 퍼뜨리는 거예요. 변을 차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변을 흩뜨리고 싶고 변이 왔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으로 나의 냄새를 나의 영역을 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앙크들도 다리를 들고 암컷 개도 다리를 들고 뒷다리를 들고 마킹을 하는 개들도 많아요. 수컷처럼 자세도 틀리죠. 수컷하고 자세는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랑 틀리지만 암컷도 다리를 들고 이렇게 뒤로 뿜는다고요. 마킹을 하는 개들이 많아요. 그런 개들도 보면 그런 개일수록 암놈들도 굉장히 자기 땀냄새를 흙과 함께 많이 튕겨서 많이 퍼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개들이 그러면 또 자존감이 강하다는데 사냥을 잘하냐? 그거는 또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사냥을 잘 하죠. 뭐 토끼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잡사냥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나 사냥개야 이 정도로 내세우니까. 근데 대동물을 만났을 때큰 짐승을 만났을 때 대담성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하고 그때 또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또 풍기는 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개들이 변을 보고 난 후에 뭐 청결 때문에 자기 발을 닦느냐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